이 정도 양은 두 번 정도 거두면은 그나마 이렇게 좀 많이 거치거든요. 근데 아직도 계속 나오죠. 이 작업을 이제 1시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25분이 됐고 1시간 동안은 강불로 끓이다가 중불로 줄여서 거품이나 이제 이 뭐 찌꺼기 이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걷어주시는 거예요. 1시간 뒤에 다시 올게요. 이제 한 20분 정도 지나니까 거품이 뿜어져 나오는 그 타임은 지난 것 같아요. 1시간 끓여보겠습니다. 야, 벌써부터 진짜 냄새가 미쳤습니다, 진짜. 3시간이 지났는데, 3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국물이, 와, 이게, 어이구. 제가 강불로 끓이다가 이제 중약불에서 이제 약불로 줄여도 이 정도인데, 이거 깠다 가면 이거 그냥 조림 되겠는데, 이거. 이야. 3시간 동안 삶은 진짜 국물이 끝내서 고기 빼고 뭐 하니까 지금 3분의 1이 남았어요 이거. 아이고. 소고기 그냥 국물에 이제 절이 맛있는데? 간은 좀 밍밍한데 소고기 향이 싹 배어든 무조림? 고기도 식혔다가 랩에 싸서 이제 냉장고에 넣을 거예요. 평양 막국수는 평양냉면은 면이 중요하죠. 육수도 중요한데 참 메밀면이라고 네이버에서 주문량 많고 이제 리뷰수 많은 난 이것도 냉장고로 킵. 양진가 이게 사태인가? 너무 안 식는 것 같아가지고 펼쳐두고요. 안녕. 냄새는 진짜 완전 고깃국물 그 자체는 진한 고깃국물. 보통 이제 5.5리터에서 6리터 된다고 하는데 일단 저는 한 간 보면서 한 5리터에서 6리터 사이 만들어 볼게요. 저는 이미 영상에서 보고 왔기 때문에 기원 5g.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꽃소금을 많이 쓰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천일염 있으니까 천일염은 40g만 넣을게요. 소금이나 이제 미원이 풀어질 때까지 잘 저어주시면 돼요. 원액 육수 1335g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두 개 부으면 5.3L가 되죠. 그럼 5.3L를 맞춰보고 한번 간을 다시 볼게요. 아 이게 통이 엄청 커야 되네. 오토바이 큰일 났네. 색깔이 이런 나오거든요. 와 이거 찐해요. 이거 맞네. 보통 고기 2kg로 한 평양냉면 12인분에서 16인분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무조건 다 넣어도 됩니다. 이거는 일단 이게 작으니까 이거 한 번 난 대야가 있거든. 어쩔 수 없습니다. 나머지 2리터를 넣어주면은 영상으로 보면 완전 투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린 엘로 색깔? 연한 그린 엘로 정말 진해요. 평양냉면 색깔 치고는 700ml 넣으면 이제 6리터가 돼요. 네 6리터 안 맞추고 전 500ml만 더 넣을게요. 500ml만 와 물이 엄청 나오네요. 이게 너무 좋네요. 마지막으로 저어주고 원액 1.3kg에 물 4.5L 넣었어요. 총 5.8L 맞췄고 야 와 미쳤다 이거. 소금 했고요. 보세요 이겁니다. 이게 진짜 평양육수예요. 이 소리는
평양 냉면 육수예요 이게. 미원 5g 들어갔습니다. 물 거의 6리터에 5g이면은 살짝 보조제 역할만 한 거지 이게 의존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 나머지 육수는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육수까지는 끝났습니다. 와, 육정리 끝.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야 정말 간단하네요. 15,000원 냈고 평양냉면 이제는 못 먹을 것 같네요. 일단 먹어봐야겠지만. 한번 데운다는 개념이어서 네, 이렇게 둬도 됩니다. 아 그리고 저거 플레이팅용 이거예요. 네네, 뭐 음식물 찌꺼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고명용으로. 아 계란 계란 부어. 한쪽에 대고 부어봐. 더 부어. 더 원래는 찜기에다가 좀 보글보글하게 해야 돼. 소감 말해봐. 면 맛이 어때? 그냥 안 먹어봤다며. 밍밍해. 이게 밍밍하다고? 물을 5.8리터를 맞춘 게 아니라 그냥 5리터만 맞출 걸 했다. 진짜 순수한 그냥 면의 맛을 먹는 맛? 아니야. 나 이 완전 근육 덩어리 이거를 3시간 끓여도 3시간 끓이고 식힌 다음에 자른 다음에 다시 한번 데피는 건데 내가 지금 방금 이대로 딱 이 고기랑 똑같은 거 나간다. 7, 8만원 이게 한 그릇에 지금 1.5인분씩은 이게 7,500원 정도? 원가로 따지면 면 말기 전까지 간이 이렇게 심심할 줄 몰랐거든. 그러니까 고기 향이 좀 연.. 그러니까 육향이 그냥 육수만.. 좀 더 육수.. 그냥 육수 줘볼게. 그냥 육수 먹어봐. 사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달라. 왜? 먹어봐. 그냥 먹어. 어차피 다 뿌려서 먹을 거야. 니 그냥 대고 먹어봐. 훨씬 세지? 세네. 지금 한 거보다 면이 면 물기랑 면을 담가버리니까 이게 희석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난 이걸 기대했거든. 그럼 물을 좀 줄여야겠네. 물 양을. 친구가 갔어요. 다이어트 전까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는데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게 방금 영상 보셨다시피 평양냉면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기대대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아쉬운 부분도 있고, 왜냐면 처음 해보니까 보는 건 많이 봤는데 하는 건 처음이라서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았다. 같이 이제 먹었던 친구가 흔한 평양냉면을 처음 먹어본 그 느낌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싱겁게 먹는 스타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밍밍하다. 근데 뭐 나쁘진 않다. 저같이 자극적으로 먹는 사람들은 먹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나름 성공적이었.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평양냉면 육수를 만든다 5리터면은 제가 원하는 이상적인 맛이 나올 것 같아요. 3개월간 철저하게 식단 관리하면서 다이어트를 해볼 생각이고. 해야 돼요 이제. 말이 가면 갈수록 힘들더라고. 지극히 일반인이고 힘들더라고요. 당연히 뭐 핑계죠. 이제 더 이상 늦으면 안 될 것 같다. 더 이상 안 된다. 한 잔 해야지 이제 뭐 3개월을 이제 버티지 않겠습니까. 한 잔 하고 어씨 얼었네. 제로입니다. 그래도 양심 있으니까 제로. 깨알 팁인데 그 갈배 제로 말고 갈아 만든 배 있죠. 그거에다가 보드카 섞어 먹으면 이제 죽음이에요. 맛있어서 죽고 다음날 숙취로 죽고 진짜. 이제 오늘은 다이어트 할 때마다 이 영상 보면서 다짐을 하면서 억제제가 될 영상이기 때문에 벌써 우울하네요 진짜. 포카칩 맥스 레드 스파이시 맛? 이거예요. 보이시나요? 네, 이제 할 줄 알아요 이거. 초점 잡히죠? 잡혀야 되는데? 물론 유튜브 시작을 취미로 가족 추억 남기면서 일 쉬면서 이제 추억 남기려고 시작했는데 유튜브 하면서 약간 주어진 환경에서 만들고 이제 결과물을 보니까 저는 그냥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거거든요. 일단 제가 만족해요. 한 직장에서 이제 4년 넘게 일을 했고 다행히 이제 사람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고 당시에 사장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일은 너무 힘들었거든요. 손님들한테 치이고 상처도 많이 받고 몸도 힘든데 마음 더 힘든 그런 시기여서 도중에 그만두기도 했었고. 서비스업을 하다 보면 사람한테 많이 치여요. 손님은 왕인데 뭐랄까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제가 이제 실수를 하면은 당연히 그거는 이제 혼나야 돼요. 컴플레인을 받겠죠. 하지만 제가 욕먹을 상황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가 넘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 이라면서 패드립도 여러 번 듣고 인격 무시당하고 그때는 속상하고 화도 많이 났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웃는 게 이기는 거라고.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크게 이제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니다면 제가 생각에는 어차피 사람은 돌고 도는 거거든. 사람 관계는 돌고 도는 거라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일도 있는데 대수롭지 않은 아씨 뭐라 해야 돼. 제가 이렇게 해요. 했었어요. 거기 일하면서 손님이랑 한 번 싸운 적이 있어요. 저희가 쉰 메뉴가 나와가지고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아무리 알바하는 친구들이 파트타임을 일한다고 해도 저희 사장님은 이제 밥도 뭐 아끼시지 않은 분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나 2시 반, 3시가 넘었어요. 식사를 차리던 도중에 그 손님이 이제 포장 전화가 와가지고 30분 정도 말씀드렸거든요. 18분, 20분이 안 돼서 왔어요. 그 손님이 올 때부터 약간 쎄한 거 있잖아요. 성악설이랑 성선설을 믿거든요. 그것도 믿으면서 이걸 믿어요. 이걸 믿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말투, 목소리, 행동이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딱 보면은 좀 깐깐하신 분이 오신 것 같다, 더 잘해드리려고 하고 더 신경 써드리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아니신 분들을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제 신경 쓰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10분이나 넘게 남았어요. 바쁘면 이제 교대로 먹어요. 이제 알바생 두 명이 먹고 있는데 계속 주방을 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오픈 주방이 아니라서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근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그 안에는 나올 거라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죠. 저는 세상 친절하게. 근데 딱 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 뭐 패드립을 하거나 다 참았는데 손님이 왔는데 뭔 밥을 먹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 아니 어쩌고저쩌고 계속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먹고 이제 다 같이 동시에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나눠서 먹고 있다. 제가 이걸 왜 설명을 해야 돼요? 일단 설명을 했어요. 설명할 것도 아닌 설명을 했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손님 있는데 손님 음식부터 먼저 해야지 뭐 좀 계속 저 먹고 있는 애 눈치 주면서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알바애들한테 저랑 얘기하면 되는데 계속 알바애들 보면서 밥 먹고 있는 애들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내가 좀 뚜껑이 열려서 홀 손님이 다 꽉 차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말다툼 하면서 마무리는 어떻게 했느냐, 본사한테 연락할 거니까 두고 보라고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발 하시라고 토시 하나 틀리지 마시고 똑같이 말씀하시라고. 그 손님도 아 이제 이렇게 말할게요. 아 이미 지난 손놈도 악에 빠쳤는지 두고 보라고 하면서 막 슬금슬금 가면서 말하더라고요. 제발 하시라고. 근데 이거 하나만 하시라고. 본사가 이 내용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들었는 징계를 내린다. 제가 이 매장을 안 다닐 거라고. 저한테 욕을 해도 상관이 없고 무슨 욕을 해도 상관없는데 시간도 안 됐는데 10분이나 넘게 남은 상황에 고객님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시어서 제발 그러니까 꼭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갔어요. 드시고 있는 손님한테 다 죄송하다 하면서 손님들이 그러시더라고. 저 사람이 너무했다고. 들으면서 몇 번이나 나설까 생각했는데 잘못한 거 아니시다. 그때 금연을 하고 있었어. 담배를 그 자리에서 아마 세네까지 폈어.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하면 눈물이 나온다는 거를 이제 군대 이후로 처음 느꼈어요. 재밌는 추억, 좋은 추억, 슬픈 추억, 똑같은 추억 있었던 매장을 이제 그만두고 한창 번아웃이 올 시기에 유튜브 편집을 하면서 이제 촬영을 하면서 정말 재미도 느꼈고 번아웃에 대한 위기를 그나마 넘겼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저 그것도 안 했으면은 방구석 페인이라고 하죠.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 그 전까지 10년 넘게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제가 그렇게 될 뻔했는데 나름 극복을 했다는 이야기죠. 저에게 유튜브는 여러 가지로 고마운 존재이고 고마운 친구죠. 둘도 없는 친구고 제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외로울 때나 유일하게 위로해진 게 유튜브고 유튜브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봐요. 제 인생에 있어서는 나름 큰 산을 넘었고 저는 자기 만족을 올린 거예요. 자기 만족. 건강하게 다이어트 제대로 해볼 예정이라서 그래서 올리는 거야. 편집도 많이 안 드러내고 어지간한 거 다 쓸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아무래도 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왜 이전 얘기가 나왔지?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이걸 보면 뭐라 생각할까? 아이고 저 새끼 뭐 하는 새끼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냥 소망 그거죠. 유튜브를 언젠가는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수입이 나오면은 친구들한테 밥 한번 사고 술 한번 사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많은 욕심이라서 건방져 보이실 수는 있는데 꿈은 꿀 수 있으니까요. 그게 목표이고 유튜브 자체는 제가 이제 기록 저장용으로 쓰는 거니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